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종이 접는 도토리입니다. 네, 이번에는 A4 종이 한 장으로 CCTV를 만들어 봤는데요. 네,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진짜 CCTV 같죠? 네, 만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붙여 놓으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A4 종이 한 장으로 이 CCTV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4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이 A4 용지를 5등분 해야 되는데요. 이 가로 길이가 21cm 정도 되니까요. 그냥 4.2cm씩 자로 재서 접어 주셔도 괜찮습니다. 먼저 5등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집어서 뒷부분 접어줍니다. 절반의 끝부분을 살짝 접어주세요. 그리고 절반에 또 절반을 또 접어서 표시를 해줍니다. 표시된 이 부분과 반대쪽 끝부분을 이어줍니다. 이어서 대각선 부분과 만나는 이 부분이 5분의 1 지점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5등분을 만들어 주세요. 한 칸을 접은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4등분을 하면 되겠죠? 자, 뒤집어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4등분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그리고 접은 부분 펴주시면 5등분이 되죠. 또이 부분도 맞추어서 5등분을 만들어 줍니다.
네, 이런 식으로 부분을 5등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그다음에 한 칸만, 아래쪽 한 칸만 검정색 색종이를 크기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렇게 한 칸만 붙여주시고요. 이 부분을 접어줍니다. 이 부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절반을 접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절반을 접어주세요. 이 부분을 절반을 접어줍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. 풀 발라서 붙여 주세요.
네,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. 네, 그러면 CCTV가 완성이 되는데요. 네,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안쪽에 이 눈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겠습니다. 네, 카메라 눈을 안쪽에 잘 붙여주세요. 그럼 더 진짜 같습니다. 그러면 CCTV가 완성이 되죠? 네, 이런 식으로 CCTV를 만들어서 여러분 집에 붙여 놓으세요. 멀리서 보면 진짜 같습니다.